시간에는 자막을 삽입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념일 사진을 찍었다든지 또는 등산을 가서 찍었다든지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장면 장면마다 자막을 만들어서 기념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창을 모두 지워보겠습니다. 컨트롤 A를 선택해서 탭 키를 누르면 지워지죠. 먼저 미디어 파일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백경에 대해서 일부인 10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문경, 세제, 장영우, 본우 이것을 선택하고 10가지 선택하고 다음에 음악을 하나 엮겠습니다. 번지 없는 주막을 넣고 이것을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라이브러리 창이 떴지요. 그러면 이 10가지 풍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해서 트랙 1에 갖다 놓겠습니다. 트랙 1에 갖다 놓고요. 이제 번지 없는 주막 배경 음악으로 오디오 트랙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 전체 화면을 보기 위해서 요거를 클릭하면 전체 화면을 보여지죠? 여기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이 클립하고 제일 끝에 있는 클립하고 음악이 같아야 되겠죠. 같게 하기 위해서는 끝에 이어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오디오 트랙을 클릭해서 자르기 하지요. 선택은 클립 분할을 합니다. 분할해서 분할하면 잘라졌습니다. 잘라집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벨키를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음악이 중간에 잘려졌기 때문에 끝이 좀 부드럽게 되어야 되죠. 이때 오디오 트랙을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각점이 생깁니다. 이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끝부분에 가서 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각점이 생기면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원이 생기죠. 원 있는 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놓고 밑을 또 들어가게 하면은 들어가게 합니다. 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게 하면 밑으로 들어가게 하면 이 화면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처음 있는 원 있는 부분에서 요 밑에 끝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음악이 서서히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얘들 높이기 위해서 트랙을 조정하겠습니다. 1 트랙에 미디어 트랙을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하포시가 되죠. 이때 크게 이렇게 조절되죠. 조절되고. 자, 이거를 전체를 화면에 꽉 차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걸 누르면 되죠. 여기. 이걸 누르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 전체 화면에 꽉 찼습니다. 자, 그리고,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자막을 넣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마커를 갖다 댑니다. 타임라인 마커를 갖다 댑니다. 그럼 제일 앞에 갖다 댔습니다. 갖다 대고 제일 밑에 있는 요 자막 룸 요거를 클릭합니다. F12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누르려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이 뜨죠. 요런 화면에서 자, 마크가 지금 있는 이 부분에 자막을 열게 됩니다. 그럼 플러스를 누르죠. 플러스 딱 누르면은 밑에는 1하고 첫 번째 자막이라는 뜻입니다. 생기고 두 번째 위에 화면에는 첫째 화면 시작 부분이 제일 앞에 영영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영영은 문이지요. 세 번째 영영은 초입니다. 네 번째 영영은 프레임 0에서 29까지 있죠. 그 다음에 종료 시간에는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해가 종료 시간에는 10초에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또 곧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시작 부분에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 바늘이 생기죠. 이때 1초 때 하겠다. 초부분에 영향 줘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5초에 시작하겠다. 0, 5, 됐죠. 0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서는 종료 시간이에요. 요서는 또, 초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숫자를 칩니다. 이거는 종료는 12초에 끝나겠다. 그럼 엔터 칩 12초 끝났습니다. 그럼 요래 바뀐 게, 요 밑에 있는 이 자막 트랙의 이 숫자도 바뀌죠. 크기가, 길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원위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 길이시는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 마우스를 선택해서 우 들어가면 이리 가집니다. 길이시는 또 이래 쭉 이리 당기면 됩니다. 이 맞추면 되죠. 예, 맞추면 되고. 그러면 위에서 바뀌십니다. 처음은 00초에 시작해가 종료 시간에는 10초에 끝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이고요. 그럼 이 글자를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야 될 것이냐. 자, 이거를 클릭해도 되고요. 또, 자막을 이어서 있습니다. 이어서 자막을 이어가지고, 이어서 글자를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이어서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거 더블 클릭하면 내나 요래 생깁니다. 이런. 글자를 이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마우스를 열어 갖다 대면, 요런, 좌우 포시가 되죠? 좌우 포시 될 적에 클릭해서 쭉 들어가게 하면은, 크게 나옵니다, 여기요. 여기요. 그럼, 이 그림이 뭐라 하는 거를 알수 있죠? 문경세제,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1번 자막에, 문경세제라고 칩니다. 글자 잘못됐네요. 문경세제. 여기서, 문경세제에서 끝에 부분에서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뀝니다. 관광한 채 봅시다. 여기서 엔터 치면 또 줄이 바뀝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마우스를 다른 곳에 한번 클릭해보면 이 글자가 나오지요. 예. 그러면, 위에 봅시다. 문경세제 관광. 하고, 열어 놓습니다. 열어 놓았지요. 자, 문경세제 관광 열어놓은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경세제 관광 이것을,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또 제하라고 하면은 밑에 글을, 관광 이거를 제하 보면 됩니다. 그럼 문경세제만 나오죠. 예. 그래서, 빠져나올 적에는 딴 여백에다 와서 클릭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막이 문경세제, 요 떴지요. 0초부터 시작해 10초에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요래 되어 있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막에 들어가십니다. 자, 스크롤 바로 쭉 옮기겠습니다. 옮기고 아래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전체가 옮겨지겠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자막을 합니다. 두 번째 자막을 시작할 적에 자막이 시작되는 부분에 마크를 타임라인 마크를 요 갖다 놨습니다. 요 여기 색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럼 추가를 하겠습니다. 플러스면은 밑에 2번 자막 이익하고 자막 이런 아이콘이 생기고 요 위에는 2번 10초 1프레임에서 시작해가 20초 1프레임으로 끝나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 바삭 여기서 또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이고 또 이거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래 이리 조정할 수 있고요. 이 마우스 끝 드래그를 갖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좌우 포시가 되는데, 이때, 옮기면 됩니다. 좌우로 이렇게 옮기면 되지요. 이렇게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위에서 이 트랙에 이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료 부분을, 요거는 20초에서 안 하고, 10초에서 해야겠다. 그렇죠. 초부분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고, 19초에 하겠다. 19초에, 10프레임에 하겠다. 19, 10, 엔터 치면 19초, 10프레임에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럼 이 글자를 또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글자를 밑에 2번 자막 아이콘에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또 위에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두 번째에는 창영
우포를 피죠. 그러면 그걸 집이다 창녕. 우포 이런 식으로 칩니다. 치고 단곳에 여기서 줄을 바꿔려고 하면은 엔터를 치면 줄이 바꿔지지 또 그때 치면 됩니다. 자, 우포는 이렇게 치고 다음에 여백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다음 세 번째 그림에 가 보겠습니다. 가가지고 자, 시작하려는 부분에 마크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요 정도 갖다 놨다. 그러면 여기서 또 삽입을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있죠? 이걸 플러스 하면은 이거 생기십니다. 이거 조정하려고 하면은 얘 이어서서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이어서도 클릭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이것을 클릭해서 요 트랙에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옮기시죠. 옮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세 번째 이 그림이 진주서. 자, 그럼 편집이 여기 더블 클릭합니다. 진주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이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때 보시다. 이 트랙을 3번 자막을 없애고 싶다. 없앨지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추가할지기는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없앤다 이 말입니다. 없앤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없애 보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해도 되고. 왜 이것을 이 부분에 이 3번 이것을 선택해서 마이너스를 눌러야 됩니다. 없어지 뿌리죠. 자,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되돌림포 요거를 누르려면 원위치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를 하면 추가를 한 위치에다가 요 마우스 저 마우스로서 마크를 갖다 놓고 플러스를 또 누르면 되고요. 자, 근데 이 보면은 그죠. 보시다. 이 마크를 갖다 놓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슬라이드를 이리 쭉 갖다 놨습니다. 자, 좀 작게 만듭시다. 작게 만들면 이렇게 포진하죠. 그래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보이시다. 지금 글자체가 이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경세제 1번 자막에는 이런 글씨체, 이런 위치, 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보시다. 두 번째도 똑같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설정이 핸드 값이 두 번째 자막을 선택, 앞에 설정된 값 그대로 설정이 됩니다. 자, 우퍼넙을 선택해서, 여기서, 두 번째 자막을 선택해서, 여기서 선택이 되고요.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도 같이 선택됩니다. 선택해서, 자, 요 마크가 있죠. 요 마크 상하좌우 포시 있는 위치 조정입니다. 요거를 누르려면은 그렇습니다. 자, 위치가 요 기초값입니다. 이거는. 근데 X 위치가 2차 방정식의 XY 축입니다. 이게 X 위치가 우측 끝에 두고 보이시다. 우측으로 갑니다. 제일 우측으로. 다음에 값은 1이지요. 또 제일 왼쪽으로 갖다 두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거를 한가운데 둘러 가면은, X축 한가운데 둘러 가면은, 요 슬라이드를 옮겨가지고, 이래 하면, 뭐, 0으로 맞추기 힘듭니다. 0이 한가운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슬라이드 하기보다는, 한가운데 가서 0이기 때문에, 오른쪽 숫자 있는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제하고, 0을 치고 엔터를 키를 주면 됩니다. 그럼 한가운데 딱 떼봅니다. 자, 그리고 Y축도 그래서 Y축은 상하로 바뀌는 거고 위치가 X는 좌우로 바뀌는 거죠. Y를 갖다 제일 오른쪽으로 두실 적에는 제일 밑에 옵니다. 왼쪽 끝에 갖다 두면 마이너스 1이죠. 제일 위에 됩니다. 이 한가운데 둘락하면 왜 되겠습니까? 마우스를 이 슬라이드를 옮기가 0으로 맞춰든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 말이, 숫자가 있는, 여기서
0을 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한가운데 왔지요. X축도 한가운데고 Y축도 한가운데 왔습니다. 이것을 모두 자막 있는 모든 자막 1, 2, 3, 4, 5, 6, 7, 8, 9 모든 자막의 정렬 모두 정렬하면 됩니다. 초기화를 누르면 프로그램에서 처음 설정된 그 값으로 나옵니다. 모두 정렬하는 누지를 봅시다. 모두 정렬 누지를 하십니다. 그러면 창림 우포 높이 한가운데 있죠. 상하 좌우 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위치를 빙행해서 모두 정렬하니까 한번 봅시다. 문경세제도 한가운데 와가 있습니다. 아까 진주성이 밑에 와 계신데 이것도 그리게 해보시네요. 각 마술을 갖다 놔보면 진주 한가운데로 와 계십니다. 모두 다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룡 우포높을 갖다가 이치를 갖다가 이거는 밑에 두겠다. 좌로 두겠다. 그러면 이거를 2번 자막을 클릭해서 이치 포시 있죠. 자막 이치 저장 이거를 누질랍니다. 누질라서 이것은 Y측에는 이 정도로 두고 X측으로는 왼쪽으로 둔다. 또 오른쪽 두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이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두 정렬하면 전체가 이 자막에 있는 모든 자막이 바뀌지만은 이거를 안 누린 상태에서 보면은 보시다 아직 나오시다. 그러면 자 보시다. 문경세제 한가운데 있죠. 창영고프노 두 번째 그림 조금 전에 설정한 그대로 있죠. 세 번째 진주선 한가운데 있죠. 모두 설정과 개별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봅시다. 자, 요거는 이치 조정 캐스, 요거는 T 글자를 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문경세제 1번 자막을 선택해서 T를 누집니다. T를 누지려면 요런 게 나오죠. 요런 게 나옵니다. 자, 요런 게 나오고, 요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글자를 바꾸고 싶다. 뭐, 파도 소리를 바꾸고 싶다. 뭐, 보통을 안 하고, 기울이기를 하겠다. 크기도 조정하겠다. 뭐, 이렇죠. 그리고 텍스트, 그림자, 테두리. 이것을 모두 정렬해 부분, 각 자막이 10개씩 10개가 모두 다 바뀝니다. 자, 모두 정렬을 안 하고 확인을 누리려고 합시다. 그러면은 문경 세제마 파도 소리로 글자가 바뀌고 창영 오픈 오픈 내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요. 그런 관계를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시다. 이제 다음에는 자, 보시다. 자, 여기시다. 자, 마우스 1 갖다 놨습니다. 1트랙 크립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누리니까 다음 자막으로 이동. 자막 시작하는 지금 이동되죠. 또, 이러면, 이를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 우측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하지요. 다음에 또 이제 옮기려고 하면 한 번 더 누리려면 되겠죠. 이래 옵니다. 또, 왼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를 또 누리려고. 한 번 더 누리려면 맨 앞으로 옵니다. 이런 관계지요. 그리고 이 자막은 마우스를 깎고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어느 정도 관계없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포시가 되는데 이때 클릭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럼 옮겨지죠. 또 이것도 끝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포시가 되는데 좌우로 옮겨집니다. 옮기시고. 그럼 이 옮겨지는 게 수정된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서도 이 숫자가 시작 시간, 시작 부분이 21초 2프레임에서 시작해서, 다음에 27초 04프라임에 끝난다. 이것도 같이 바뀌지요. 요거를 움직이면 요 숫자도 바뀌고 위에 있는 거. 이것을 숫자를 바꾸면은 요것도 바뀌고, 그런 관계입니다. 자, 이걸 지하지기는 이래가, 이렇게 하면 되지요. 마이너스 하면 선택한 자막을 이 3번 진주성을 선택해서 마이너스 하면은 자막 지워집니다. 지워지죠. 원위치합니다. 또
1번 문경세제 1번 자막을 선택해서 대기치로 누지라 됩니다. 대기치로 누지라 없어지 버려요. 자, 원위치로 돌리고요. 또, 다 선택해. 다 재하고 싶다. 여러 개가 있었지. 다 쇄락하고 싶다. 그때는 1번 자막을 누지른 상태에서 Shift 더더를 누르고 맨 마지막 자막에서 클릭합니다. 이래서 대기치로 보면 없어지 버립니다. 그리고 되돌리겠습니다. 그러고 구분을 없애겠다. 1번 없애고 1번 트랙을 누르려고 컨트롤을 누르랍니다. 다음에 3번을 없애겠다. 3번에 가서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3번 자막을 선택합니다. 이때 이러고 난 다음에 대피를 누르려 버리면 두 개가 없어집니다. 자, 원위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막을 생성하는데 2번은 자막 지우고 3번도 지우겠습니다. 타임라인 마크를 요 부분에 두 번째 그림이 우포, 작년 우포노 시작되는 이 지점에 갖다 놓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겠다. 예? 자, 그럼 요거로 하면 화면을 꽉 차도록 하죠. 화면에 다 10개의 관광 명소가 그림이 나왔습니다. 밑에 화면은 아기 돌일 수도 있고 결혼 기념일일 수도 있고 등산 가서 놀이하는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사진의 설명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두었습니다. 여기서 자막에 일일이 연락하기 귀찮다. 그렇게 이때는 프레이 하면 됩니다. 미리 보면 프레이죠. 프레이하고 여기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 마크가 간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자막이 표시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실험으로. 프레이 했습니다. 그럼 여기로 활성화됐죠? 플러스 했습니다. 이거 누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막 시작해요. 다음 자막 시작할 적에는 세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요 지점에 사겠다. 그럼 마크가 생기십니다. 자막이 생기세요. 또. 다음에 이쯤 돼서 또 자막을 하면 되겠다. 또 클릭했습니다. 또이 지점 쪽에서 클릭했습니다. 생겼습니다. 자,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시키고. 정지시키고 나면은 처음 이게 플러스 이 연속적으로 자막을 맺는다 이 말에 프레임이 났고 그러면 2번 자막이 생기죠. 이 땡기 났고 수정을 이래가 마우스로 해가 선택해서 우측으로 드래그하고 아래쪽으로 좌측으로 드래그 해서 길이 조정할 수 있게 했죠. 조정합니다. 조정하고. 조정된 것을 2번에 그거 없잖아요. 2번이. 2번이 없다. 그러면 스크립을 쭉 이렇게 크게 합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 아래 스크롤을 이렇게 갖다가 가운데 오더를 해가지고. 창영 오픈업이거나 사진을 보였기네. 2번 자막, 요 2번 자막이 편집을 하지요. 더블 클릭하면 되죠. 창영 우포너. 마우스를 딴데 클릭하면 그대로 되죠. 예? 창영 우포너비 자막이 여기 생기십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생기죠. 자, 다음에 또 요것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자막, 요것도. 네 번째 자막. 요, 누리려면 5번째 자막 하면 5번째 자막 앞에 탁탁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리 편집해가 여면 됩니다. 이래 글자를. 여기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안 그러면 T, 이를 누리려고 더블 클릭해도 되나 똑같습니다. 이 T, 이 더블 클릭하면은 이 글자 아까 박아진다 하는 거 알지요? 이어서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렬하면 자막 전체가 다이 문자 속성 그대로 다 바뀐다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다르겠다 하면은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전체 정용 안 하고 그대로 문자 속성을 설정하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면요 오른쪽 마우스 여기 있죠. 여기
여기인데 버튼이 여기 죽이시오. 다음 시간에는 여기 하겠습니다. SRT 하는 거예요. SRT는 처음 보는 문자일 것입니다. 이 확장자입니다. 한글은 확장자 HWP. 이 SRT는 확장자 SRT라 이 말입니다. 텍스트 문서는 확장자 TXT라고 나오지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